저는 근데 조금 고민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저는 영숙님이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도 이게 아직 첫날이긴 해도 뭔가 확답이나 그런 게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좀 다른 분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들 이제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없으신 분은 현숙님밖에 없으신 상태고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한데 솔직히 현숙님 지금 조금 반전이어서 관심은 있거든요. 현숙님께 조금 얘기를 지금 해봐요. 타이밍 좋은 타이밍이야. 나는 해보는 거 너무 강추. 지금 타이밍 좋아. 진짜. 지금 빨리 될것 가봐라. 같아요. 나가. 이것도 참 그러니까 아쉬운 게 아직 많이 커요. 그 제로 세팅을 한번 해봐요. 처음부터. 다시 영숙님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안에 좀 정리를 해서 방향을 정해야죠. 네. 아침 밝아갑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밤이 지났고 이제 중반전으로 향해 가거든요. 들어가세요. 양철이 참 부지런하다. 몸도 부시네? 아직 다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실례지만 들어가도 돼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냥 경찰이 좀 있다가 예 그래 선생님 얼마나 걸려? 저요? 한 네. 20분 30분 아 알았어요 이따 다시 올게요. 아 어, 영철님 아까 저한테 왔던 근데 아, 영철님이 오셨었어요? 아 네. 아까 잠깐 갔다 그랬었다. 어 오셔가지고 응응 이쪽에 가. 예. 왜 안 봐? 혹시 어제 광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네네네. 저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광수님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요? 오늘은 저도 네. 잘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마음 변화한 거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뭐야 무슨 뭐야? 마음 변화되신 줄 알고 저는. 아 그 걱정이셨구나. 아니요 저도. 네 마음 변화한 거 있으세요? 조금 살짝은 있고 살짝은 있어요? 조금 살짝은 있고 살짝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기는 오늘 좀 약간 바꾸고 싶은데 데이트는 이제 영숙 씨한테 쓱 가고 싶은데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순자 씨한테 혹시 밤에 좀 광수 씨가 얘기하고 좀 변화가 있었냐 할때 없다고 하니까 어? 난 또 진짜? 약간 매너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면 이제 영숙 씨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또 있어서 순자 씨에게 혹시 진짜로 그 사이에 강수 씨랑 얘기하고 하룻밤 지났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냐라고 그냥 필요하게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서로가 좀 귀엽게 어장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영철님께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고 해서 물어보고 했죠. 아,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아. 똑같다고 그냥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제가 변할까 봐. 아, 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멋있죠, 진짜. 혹시 마음이 변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어. 제가 어제 광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해. 약간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상체를 뼈를 언제 사왔어요? 어제 들어오면서요. 아 그래요? 지금 종숙이한테 주러 가려고요. 제가 약간 프로데이 약간 이럴 때 괜찮은가 보다. 진짜 5초 5초 못하겠다. 벌써 지났네. 제로콜라 샀어요? 아 제로콜라 사올까요? 아니요. 아 그래? 몰래 쟁여둔 거, 몰래 쟁여둔 거. 주려고? 주려고. 촬영 당일날이 프로데이 아, 프로데이였네. 너무 센스 있다, 그럼. 막대과자 데이. 네. 자, 갔다가 일로 올게요. 나도 어차피 차에 가려고.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옥수님 계신가요? 잠깐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나갈게요. 네, 추워요. 네. 들어가도 돼요? 아, 들어가도 돼요. 작전 짜는구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숙. 준비 다 함? 아니요. 못 나옴. 네. 이제 일어났어요? 아니요, 이제 다 씻어가지고. 언제? 그럼 알았어요. 한 30분? 네, 한 15분? 15분? 알았어요. 네. 준비 빨리 네. 하시네요. 준비 안 했는데 나와도 돼요? 지금 막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아침 인사하러 왔어요. 아, 네, 좋죠. 사실은 상철님이 정숙님한테 주려고. 아, 어차피 그 날짜도 겹치네. 저는 그거를 들었잖아요, 미리. 그래서 옥수님 보지 말라고 일부러 지금 빼온 거예요. 자기는 옷 챙겼으니 다른 사람 챙기는 거 그게 왜 보지 않게 하려고. 보지 말라고. 내 성격이라면 혼자 놔두는 걸 좀 약간 불편해서 잠깐 그 갔다 오는 거가 좀 약간 나는 못했을 것 같아. 아, 같이 있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래도 뭐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아, 장난이에요. 추워. 잤어요? 네. 많이 잤어요. 네. 오늘 좀 덜 피곤해요. 왜요? 아니, 그냥. 헤로. 헐, 뭐야? 오늘 또 백패러데이잖아. 아, 진짜요? 이거 주려고요. 저는 근데 못 샀는데요? 저,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이거 오늘인지도 몰랐대요. 몰라, 원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챙기는 사람만 챙기는 거지. 아, 진짜요? 챙기는 사람만 챙기는 거지. 고마워요. 내가 챙기고 있어요. 어제요. 아. 봤는데 모른 척 하는 거. 진짜 언제 샀는데요? 어제 편의점 가서 샀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알죠, 이거? 저만 지금 준 거. 아닌가? 아, 다 줬나? 원래? 아닐걸요? 그래? 이미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가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가지고. 한번 나가보실래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도. 영호씨랑? 괜찮으세요? 네. 아, 저 근데 그렇게 안 추워가지고. 헤어라도 하나 보다. 걸치고 다니세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막 안에 더 입어가지고. 제가 이걸 입어도 되나? 이거. 아니, 그래도 어차피 갈 때는 다시 받아갈 거예요. 아, 그럼요. 솔직히 원래 첫인상이 누구였지? 그러니까 저 영숙님이 있고 조금 마음이 있었는데 네. 조금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제. 다른 분이랑 나가서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영숙님한테도 네. 조금 표현을 해봤어요. 나가기 전에 아, 데이트 전에 그랬었는데 어떻게? 뭐 그쪽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이게 좀 확실히 알 수 있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모르겠더라고 이게. 영숙님한테 제가 후순위인 건지 아니면은 아예 마음이 없으신 건지. 선생님은 마음이 어떠세요? 저요? 저도 좀 고민되기는 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제가 이제 어제 영수님이랑 영자님이랑 나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영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영자님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뭐 내가 굳이 끼어들 틈이 없으면은 다른 분들도 알아보면 되지. 아니, 안 그래도 현숙님 이게 칭찬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딱 좋은 칭찬. 좋다, 영호야. 직업이 너무 의외신 거예요. 그 장전이었던 거는 직업이 의사면 막 다들 막, 그래요. 아무 네가? 아니, 네가라기보다 네가 의사야? 그러니까 저도 현숙님도 이제 괜찮고 그런데 이제 다들 너무 정해놓고 만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다들 너무 일찍 정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저도 혹시 현숙님 기회 되면은 저랑 나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잘했어요. 저는 있죠.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나가 저랑도 한번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좋죠.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번에 선택이. 자 이제 뭐 데이트 신청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현숙 씨가 다시 선택을 해도 영호 씨랑 데이트 선택을 하겠죠. 할 수도 있는 거고. DNA 오리지널